음식 예나 씨가 준비하고 있죠? 네, 제가 이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경북 봉화에 다녀왔습니다. 가을이 되면 봉화에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뭐 때문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들판에 황금 물결이 넘실댑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가을. 드디어 제철 맞은 자연 송이를 찾아 경북 봉화로 달려갔습니다. 이곳은 봉화하고도 법전면 놀산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배진구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저와 함께 송이를 따러 가지실 분인데 역시나 이렇게 또 멋지게 하고 계셨네요. 아니, 멋진 게 아니고 네. 평상시에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 작업복으로 입는 겁니다. 아니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올해 또 송이가 더 귀해졌다고 들었어요. 예, 원래 일교차이가 여름에는 너무 덥고 비가 안 오고 이래가지고 평영작 3분의 1 정도. 많이 줄었네요. 그 정도밖에 안 나는데. 보기 힘들어지겠는데. 근데 뭐 산이 워낙 느리니까 구경은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샅샅이 다 뒤져서 꼭 송이를 보고 따고 가도록 할게요. 예. 그럼 출발할까요? 출발해볼까? 어디로 가면 되나요? 야, 요 길로 요를 따라가면 제 따라오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 한번 외치고 갈까요? 예. 자, 출발! 출발하시네요. 예. 네. 일단 출발했습니다. 이 산이 바로 제가 오늘 송이 따러 갈 산. 해발 600m가 조금 넘는 나지막한 산인데요. 산길에 들어서자마자 그윽한 솔향기가 솔솔 풍겨옵니다. 살아있는 소나무 뿌리에서 영양분을 섭취해 자라나는 자연송이. 배진구 어르신이 이 산에서 송이를 채취한 것도 벌써 15년째라는데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이곳에서 송이를 직접 따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이 큰 소리 치고 길을 나서긴 했는데 제가 내심 막막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산, 대체 어디에 송이가 숨어 있는 걸까요? 솔잎이 네. 송이 이불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다고. 이렇게. 이 들고 있는 데는 송이야. 너무 뚜껑 올라오지를 못해, 송이가. 약간 이렇게 돋아 있는 이렇게 곳이 송이가 있는 올라와야 되는. 네, 솔잎이 불룩해진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맞아떠잖아, 송이 뽑은 게. 송이 땅. 응? 이런 데에 송이 난다고. 앞만 보면 땅 봐보면 탁탁 허연 누름 같은 게 나오면. 그 땅이 송이 나는 땅. 조그만 오염식에도 안 돼. 송이 따로 댕기다가 그 모르고 말 손해했다는 게 소변을 본다든가 그러면 그 주인은 잘 안 나. 큰일 나네. 그 정도로 예민한 게?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송이가 얼마나 귀하고 까다로운 몸인지 아시겠죠? 자, 송이를 찾는 방법 또 하나 있습니다. 솔잎이 너무 긴 것보다는 조금 짧은 듯한 나무 밑에서 주로 자라난다는데요. 보통 수령이 30년에서 50년 정도 되는 나무라고 합니다. 행여 이 귀한 몸 밟을세라 아까보다 더 조심조심 주위를 유심히 살피면서 다시 송이 찾아 산만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째 이 나타나라는 송이는 안 보이고 이것 보세요. 이 독버섯만 그렇게 제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독버섯인가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산에 오를수록 길은 점점 험해지고 풀숲은 우거져서 땅도 안 보이고 송이야 너 대체 어디 있니?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쉽게 보이면 특히 예나 씨 눈에 귀한 송이가 아니죠. 네. 그도 그렇겠네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네. 지쳤어요. 오늘 내로 송이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새 조금 늙어버렸죠. 산이. 송이라는 거는 나를 따가시오 쳐다보는 게 아니고 숲이 숨어 있으니까 잘 찾아야 돼. 저도 좀 채취를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소울톱하고 친척들 주는데 향이 1년 놔둬도 그 향이라 그래요. 1년을 놔둬도? 1년 놔둬도 냉동을 시켰다 딱 그래 먹으면 그 향이라 그래요. 그게 얼마 좋습니까, 지금? 좀 앉아서 좀 쉬려고 했더니 또 그 송이 말씀하시니까 또 그것도 꼭 좀 찾아서 봐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네. 예. 또 다시 그 인물, 송이 인물 보러 갑시다. 인물 보러 갑시다. 예. 인물 좋은 송이 잡으러 갑시다. 잠깐 숨을 돌리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송이를 찾아서 온 산을 헤맸지만 그래도 기운이 났던 건 곧 송이를 볼 수 있을 거란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 향기로운 소나무 덕분이었습니다. 이 봉화는 예부터 소나무가 유명하잖아요. 초록짙은 술숲을 건너라니 운동도 되고 또 상쾌한 솔향에 힐링도 되고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다니던 중 드디어 뭔가가 어머야 보시죠. 이거
버섯 아니야. 네? 먹는